저기 림피트 다시 시작했어요. 림피트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와, 역시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은.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빠질 수 없어. 네. 그래서 원래 베스트 체중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원신을 또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리 위주로 돌릴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기 레종이 일어나지 않게 레진을 일단 갈아놓고 출체!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이 더워요. 다들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더 빨리 뛰면. 와, 확실히 여름 되니까 땀이 빨리빨리 나니까 운동하는 그런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나나나나나. 에그 탑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 죽어. 하, 일망 타진. 와, 자, 난 이제 구윤씨도 좋죠. 구윤씨도 했지만 나 앞에서는 안 되지.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뜨끈뜨끈하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이력 장목. 어이, 좋았겠어. 다았다. 끌었네. 가볍구만. 그 위에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농축 레진. 고스란이니코 안녕하세요. 멘티스니코 안녕하세요. 어딜 쳐요?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아니, 관심을 고스란이보다 더 받으시려고. 근데 이건 무슨 표시지? 아, 윗장계가 뭐예요? 윗장계가 뭐예요? 아이고, 아, 죽는다. 아, 진짜 이거야. 지식을 너와 공략.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눈속임. 이렇게 못하나. 이게 바로 쳐쳐쳐 하는 결과입니다. 쳐쳐쳐를 하시면 안 되죠. 올림플 고리. 이력 장목. 차. 뭐? 일로 와. 좋아. 끈끈하지. 기억했어. 일망 타진. 안 올게. 안 올게. 와? 안 올게.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갑자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갑자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실 거예요. 이력 장목. 난 누구도 보내지 않았어. 똑바로 서야 할 걸. 와, 나는 레손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어야 했는데 운동하느냐고 못했어요. 오늘은 안 오실려나? 애군 타파. 오타 때문에. 근데 안 오시는 거 오타 때문에? 기억했어. 눈속임. 하, 차, 흑, 일망 사진.
좀 치는데. 누군지야, 불을 뿜어라. 똑바로 서야 할걸. 이리야 장목. 차, 보리까지 뽑아주지.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올림플 고리. 뜨끈뜨끈하지. 퍼져라. 끝. 에너지 가득 채우고. 그럼 다음 단계 해드려요. 몬쇼인데요. 뭐 어떤 거 다음 단계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스킵해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다음 단계 못한다고 하시니. 아니에요. 이 단계로만 충분해요. 다음 단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한 3명 정도 죽고 한 명이 겨우겨우 깔피가 돼야지 깰 수 있는 레벨이어가지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극복 못하면은 고시나리 원신너로 저 탈락이지. 너와 공유할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잘 안 보이지? 차. 허이 허이 허. 누룽지야, 불을 뿜. 올림플 고리. 핫. 차. 일로와. 뭐야. 번개 뿌리까지 뽑아주지. 탈락 맞아요. 태연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기억했어. 잘 안 보이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군버. 방랑자 뽑아야지. 당연히 방랑자 뽑아야죠. 저도 방랑자 뽑으려고 일부러 지금 가차도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방랑자지. 왜 못 뽑았지? 나 저 곧 있으면은 제가 카자 포기했거든요. 방랑자 뽑으려고. 네, 80렙 던전이에요. 맞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민감해요, 픽뚜레. 픽뚜레 민감하다고요. 자, 이제 깨볼까? 뜨거운 모래의 꿈. 이거 깨다 말았거든. 와, 하기 싫다. 고수 성유는 90렙으로 해야지 좋을 텐데. 많죠. 이것도 줄인 거예요. 그나마 많은 것 중에 그나마 줄인 거예요. 성유물을 90렙 해야지 좋은데 어떠? 근데 성유물이 그치. 90렙은 제가 좀만 더 하면은 할게요. 이것도 줄인 겁니다. 임무 진짜 많았어요. 임무 가자. 예. 여기까지 하다가 못했거든. 이거 열어야 되나? 했나? 했구나. 낮은 곳이구나. 근데 낮은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어디야?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야? 아니, 어디야?
비밀 일식 때 가동 확인인데 왜 아래지? 아래를 가리키고 있지? 왜 아래를 가리키고 있냐고요? 아니 가르쳐줘요! 여기에 어떤 트릭도 없단 말이야. 알려줘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으니 아래쪽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아니 여기 구멍 없었.. 어? 구멍인가? 아니잖아. 봐봐.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알려줘요, 빨리.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 어, 뭐야. 여기서 뭔가 그래서 왜 올라왔지?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뭔가 묻혀있구만. 이거 바람! 바람으로 하는 거구만. 그치, 바람으로 하는 거 맞죠? 바람으로 바꿔야겠네. 엘링크니 출첵 안녕하세요. 자, 설탕 나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탕 나와. 뭐야, 이거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다는 거는 아까 거기에서 모래바람을 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어디야? 그 지하같이 생긴 데 있었는데. 맞는 거 같은데. 보자, 이거는 못 밀잖아. 그치. 아까 지하같이 생긴 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안전거리 확보. 아니잖아. 뭐야. 아니 알려줘요. 알려줘요. 안 그럼 다른 거 해야 되나? 일단은 설탕 너 레벨 1이니까 다시 들어가. 창은 갈아놨어? 좋아요. 창은 갈아놨대요. 그래서 어디냐고. 어디야? 어딜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저거 기믹 말고 다른 기믹이 또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어, 뭐야? 여긴 뭐지? 찾았다! 자, 아래쪽에 있었구만. 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를 보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분명히 또 순서가 있단 말이지. 숨이 차네. 검은콩님, 고 안녕하세요. 가. 무시하고 가. 무시하고 지나가. 오케이, 그렇지. 발동! 지나가. 무시하고 지나가. 어? 왜 가동을 안 해? 됐다. 어, 왜 기어다니고 있어? 잠깐만. 됐어, 오케이. 출첵. 하나 완료. 역시 난 천재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고스네 혼자 해결했어. 어디 갔어? 오케이.
무시해. 깔끔하게 무시하는 거야. 깔끔하게 무시해. 일로 와. 잡아줄게. 더 무시하려고다가 내가 잡아준다 특별히. 일만 터지. 이리야 잡아준다. 가자. 웬티키니 왜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야? 왜 물음표예요? 뭐지? 이건 활성화 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야 왜 이렇게 기믹이 많아? 다들 뭐 하시나이까? 소년 소년 원신 혼자 하느라 힘이 듭니다. 듭니 답사 와요. 뭐 이거 하는 거야? 기믹이 많죠.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은데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안 그래도 머리 못 쓰는데 지금 머리를 더 써야 되니까 이거 힘들어 죽겠네 나중에. 연결했고 그러면은 이거 아 잠깐 왜 이래? 이거 읽었고 그러면 여기 장치 뭐 열린 거 없고. 울림풀 고리. 왼손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빵이야 빵이야. 대체 이거를 어디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여기에 왠지 뭔가가 있는데? 아 이게 그 바람을 조절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거기 기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인물분들 원신 고인물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뉴비를 위해서 어 뭐야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활성화가 됐네. 뭐야 이미 다 풀었을지도 몰라. 여기 있네. 됐네. 끝났네. 뭐야 피라미드 쉽잖아.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고스나리 머리로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잖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라타키파가 가자. 사고 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이거 또 그 미론가? 사주시킬게.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에 가서 책만 활성화시켜주면 끝납니다. 책 작동하기. 아 다들 뭐 하십니까? 한 세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섯 분 많이 계시네요. 원신이요. 오 뭐 하고 계시는데 원신. 아까 운동으로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메이플 하고 있어요. 오~ 나도 메이플 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현실. 재료 파밍. 오 고스네네 같은 거 하시네. 중앙에 있는 장치 작동하기. 차.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끝! 이벤트 기쁨 쿠폰 300, 오! 엘링크님은 진짜 싹고인물이야, 진짜. 인정. 나는 하나라도 더 밀기 위해서.
올라갔고 어디로 가야 되는겨? 이제 스토리랑 연결되나? 아직 더 위가 있어? 더 위가 있구나. 그러면은 저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구만. 이런 이런 고인물 분데. 자. 아하, 내려가 되는 거였구만. 어, 떨어진다. 와,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어. 아니, 인식이 안 되네. 품매전이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머리, 벌써부터 머리 아파 죽겠네. 가운데 건 뭐야? 조작은 안 돼, 왜? 아, 됐고, 됐네. 그 다음에 교체. 조작.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다시 교체. 조작. 그래서 네 개 다 뚫어주면 되는 거죠. 안 뚫렸네. 진짜. 그러면 조작. 아니, 아니, 조작. 조작하면 안 돼. 아, 조작하면 안 되는데. 조작, 교체, 조작 다 됐나? 아, 저게 안 됐잖아. 그러면은 교체, 조작. 아, 저거 내려가면 안 되지. 분명히 다 있는 건데. 됐고, 올라갔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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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됐어! 고생 안 했는데요? 고시나리 고생 안 했는데요? 단반에 해결했는데요? 네. 어, 멘티스님 어떡해. 고시나리가 고인물이라는 걸 인정해버렸어. 실력으로. 어떡해. 올라가나? 그 안 올게요. 왜 그래요? 고시나리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제 적응하실 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놀러 와. 왜 멈춘 거야? 잠깐만, 나 쓰려고. 아니, 나 싸우려고. 아니, 필살기 다 썼구만. 아, 아까워, 아까워. 아니, 싸울. 아니, 와. 싸우려고. 야, 저 필살 다 썼는데. 와, 안 싸워. 와, 방난자 뽑을 때 픽돌당이라 당할 리가 없어요. 좀 있으면은 확뽑이거든. 확, 야, 확뽑, 확청인가? 왜, 아무튼 확뽑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배 아프실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날을 위해서 제가 픽돌을 당했다고요. 이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네. 카자 없으면서 조용히 해요.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월드 인물은 목소리 없음. 아하, 왜 월드 인물 목소리가 없을까?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고신에도 출첵 2연속. 체크할 거 없는데. 뭐 아직 고시나리 방송 구경하면서 고시나리 응원하기, 고시나리의 두뇌를 두뇌 실력을 보면서 고시나리 IQ가 몇인지 맞춰보기. 예, 얼마나 할 타이틀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후투티투티님 고아 안녕하세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군. 모두 다시 혼내려고 하는 게 말이 돼? 딸이 한잔, 학자의 의뢰, 심지어 아르마르의 비밀까지? 유페이가 죽을 때 탐욕의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내가 손수 가르쳐줬지. 오, 아니면 이미 교훈을 얻어 대가를 치울 준비가 된 건가? 어디보자. 여기는 참... 왜 이렇게 빨라! 네. 젠장, 못 읽겠다. 너무 빠른데? 지금 자동 재생 중이어서 빨라요. 자, 스토리는 가볍게 스킵해 주시고요. 근데 왜 눈을 가리고 있는 걸까? 눈이 안 보이는데. 아, 저거 스토리 굳이 있어야 하나? 왜요? 왜 그래? 분명히 저거 잡아먹히겠구만. 월드인물 불편합니다. 아, 진짜요? 안녕. 그리고 나서 나오자 가까워지끔 이렇게 하는 거니 이랴 장목. 뿌리까지 뽑아주지. 자,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잘 안 보이지? 차. 너 적인 줄 알았잖아. 적인 잡을 줄 알았잖아. 올림프의 고리! 이게 되게 뭐가 있어 보이는데 약하잖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진짜요? 끌었어. 왼손이 하자라. 애군 탑파! 이지야,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어? 뿌리까지 뽑아주지! 오, 누구 나왔어? 어딨어? 일로와. 덩굴 잠시! 아니, 잠 못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터져라! 똑바로 서야 할 걸? 수준 한 마리 좀 못 놀아주겠지. 또 누구 있어? 아니, 또 있어? 번개의 힘을 정화한다! 두고 봐! 이력 장목! 차!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타일레일도 아세요? 오. 이제 지렸다! 바람 들려! 어우, 왜 끝내려? 왜 끝내려, 엄마? 끝났어, 엄마! 정리 끝! 뭐야, 또 있어? 그쵸, 언제까지 찍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나와, 한 번에. 우리 집에 놀러와. 아, 진짜요? 오. 왜 원신은 안 하세요? 우리까지 뽑아주지. 이런 큰 게임인데. 이력 장목! 그대로 보내주지. 차! 아니, 왜 안 끊어? 사막의 왕께 재물을 바치! 애군 탑파! 일만 터진! 컴퓨터가 안 들어가니. 젠장, 하얀이 되었구만. 능숙이! 차! 차! 기억했어. 끝! 날 수월하고 있어. 6렙이 아니네. 그러면요?
뉴비라 액션 6렙 정도 기대하고 왔는데 6렙이 아니네. 그럼 몇 렙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전 컴퓨터 친구 계정으로 하는 중. 아니 친구 계정을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계정으로 안 하고 왜? 나 이해가 안 가 그거는. 친구 계정을 아 친구가 버렸다. 곰포가님 이렇게 방송 잘 돼요? 네, 아킨 친구가 계정을 버려가지고 버린 거 쓸만하지. 쓸만하면 써야지. 원신은 안 돌아가요. 이런 스타레일은 돌아가는데 왜 원신은 왜 안 돌아가? 스타레일 돌아가면 원신도 돌아가야지. 올 그러다 다시 돌려달라면 어떡하죠? 어떡하려고? 방송하기는 하는데 게임이 잘 안 풀려요.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 아시죠? 풀세카 하지 않나? 풀세카? 방송 많이 잘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스타레일만 열심히 하마. 하. 이런 갓겜을 버리고 스타레일을 하다니. 딸기 게임? 딸기 게임은 뭐예요? 폰이 편함. 그렇지, 편이 편하긴 하지. 나가긴 해야 돼. 뭐 왜 도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나는 건가? 올림플 고리! 어디가 출구야? 저기인데? 왜 이렇게 막혀있어? 됐다. 가자. 출구로 가자! 출구로 가는 거야! 위험해! 위험해! 안 돼! 도망쳐! 도망쳐! 뭐야? 레진이 한 게 없어. 원신 유튜버 분들 울고 계시던데. 뭐, 레진이 없다고?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월드 임무 중이에요. 레진이. 저는 남아 돌아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레진이 없다니. 맞아요. 오, 잘하시네. 얘들 왜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리신? 아. 아, 얘도 이제 영원한 꿈으로 갔구나. 아, 그렇구나. 리신? 아. 야, 멋있는데? 이 근데 눈을 왜 가렸을까? 젠장. 월드 인문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야 부럽다. 아버지 아버지! 그의 형체님이 사라졌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제트.
생각해보자. 원신 리겐 이벤 유입이네. 응,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아, 너에게도 뭐, 제트 미안하다. 앞으로 길은 너 혼자 걸어야 해. 넌 날 용서하지 못하겠지. 너와의 약속을 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야. 유페이의 목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 그녀가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 너에게도 들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너에게 유페이에 대해 더 말해주지 못했을까? 유페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리고 순진한 미소.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내 기억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억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아. 아, 제트만 잘했어. 아, 미안하다. 야, 뭐야 이거는. 이 스토리는 수업으로 고바. 오케이 오케이, 살아서 돌아오세요. 자, 깼나? 깼나? 그 발언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깼겠죠. 이제 뭐 끝났는데 뭐 기믹 모든 거 다 했는데. 봐봐, 얘도 지금 논문 쓰러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저보다 잘하시네요. 그럴리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올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어? 그동안 안 하셨어요? 원신? 아, 이래보여. 아, 수험생이었구나. 아. 끝! 임무 완료. 왜 TV 컨티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설 임무로 가보도록 할까요? 수고 많았어요. 어, 천만용님 고아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어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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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네, 수고 많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임무가 많지? 그나마 줄인 거예요, 이것도. 네. 그나마 말이 줄인 거예요. 진짜 많이 줄였어요, 저. 나보다 많은 분 처음 보네. 저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네. 안녕. 안녕. 과로로 쓰러진 너 아니야? 명예 기사,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기사단에서 내게 특수한 의뢰를 맡길 생각이야. 요새 일이 끊이질 않네. 이번에 뽑는 게 유라 아니에요? 기사단 이런 모두 눈꼽대. 근데 유라는 건너뛰려고. 최근에 기사단 이런들에게 유라 전설 인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전설 인물 맞아요. 오인단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얘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쉬게끔 해 줬어요. 근데 로렌스 가문이라니. 그 사람들은 뭔데? 과거 몬드엔 옛 귀족의 통치를 받던 암흑기가 있었어. 고탑 왕에게서 되찾은 자유는 다시 억압되고 노예 제도가 성행했었지. 초대 민들레 기사 바네사가 혁명을 일으켜 옛 귀족의 통치를 뒤집고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세운 덕분에 지금의 몬드가 있는 거야. 그때 근데 전방 픽업 쉬는 거긴 해. 아, 그렇죠. 로렌스 가문이고. 아, 이제 알 것 같아. 그 나쁜 맞아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고스나이는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야겠다고 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운동했거든요. 아직은 심증권이고 땀이 엄청 나가지고. 사실 이 일을 조사하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이제 진짜 살 제대로 빼려고요. 귀족과 기사단은 코코미 맞아요. 코코미 방랑자 맞아.
기사단은 오랫동안 네, 나는 방랑자가 좋은 것 같아. 노력했지만 옛 귀족의 코코미도 나쁘진 않거든요. 여전히 기사단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 네, 난 방랑자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든 소용없었고 오히려 오, 풀행자 맞아요. 행자 중에 전 풀행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분으로 곧장 찾아가도 되지만 전기로 바꾸니까 그런 쓰레기를 쓰레기 속성을 왜 들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으로 거야. 바꿨더니 그만하라고. 예전에 드렸던 노력은 전부 풀이라고 무조건. 아무리 봐도 네가 이 일의 적임자 같아. 굳이 신분을 강조할 필요 없어. 혹시 더위 먹으셨나요 혹시? 다수가 아니라 친구분들이 더위 먹으셨나요 혹시?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 귀족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 우인단에 관련된 일을 자연히 알게 되겠지. 역시 진단장은 대단해. 이런 생각을 다 해내다니. 과찬이야. 외교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경험이 쌓인 것뿐인걸. 그 로렌스 가문 아,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2학년이라서 요새 몬드 북쪽 오 추첨으로 선풍기도 받아요. 우와 신기하다. 좀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는데 의뢰를 받아줘서 고마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도 넘기고 야무지게 존버해야지. 맞아 저도 존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존버하고 있어요. 이제 개방은 완료했는데 뭐 무슨 임무 때문에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어 당이다. 아 힐링 콘서트 아 그렇지 매점이 원래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데 아닙니까? 네 저 보상 좀 받아줘요. 보상 받아야죠. 기다려봐요. 뭔 보상? 보상 받을 거예요. 걱정 마요. 지금 먼저 얘네들 좀 떠나게 좀 해주고 결과 심야 어 진짜요? 왜 선풍기 가지고 난리 나요? 왜? 아 그러네. 그러면 난리 날 만하네. 됐고 지금 보면은 제가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상점 교환해가지고 젠장 없잖아. 어쨌든 제가 꾸준히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봤죠? 이제 저 확둘 될 수 있어요. 확둘 확픽 이제 뭐냐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끝났어요. 이제 저 이제 방랑자 뽑으면 여러분들은 배 아프시 준비가 됐어요. 이제 뭐 확정치치라니요 지금. 아니 지금 메이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확정치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래봬도 3개월 연속 구독하신 분이에요. 네 유라 복각했는데 왜요? 엄지공주님 뭐야? 왜요? 오성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생기겠죠 뭐. 나인이 낭자 응? 뽑으면 네. 나인 누구야? 다이루크 씨. 다이루크가 오성인가요? 다이루크 자성 아니었어요? 절대 키우지 말라면서요. 네. 안녕.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다이루크 절대 키우지 말라던데. 네. 거칠고 경박한 것들 감히 제멋대로 말을 걸다니. 아니 다이루크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 보니 역시 무지한 외지인인가 보군. 난 진정한 근데 불캐에서는 불로 이렇게 막 검 휘두르고 얍얍 이러면은 더 좋지 않나. 정제된 어휘를 써야 한다고. 빙물베개. 아 진짜요? 불캐인데 빙물베개.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바로 한쪽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사과와 인사를 올려. 그게 올바른 예절이라고. 왜? 저는 스타레일도 안 하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두가 예의 범죄를 중시하던 시대엔 이런 예절이 아... 귀족을 대하는 기본 유라. 상식이었다고. 유라는 안 뽑을래. 유라가 좋긴 좋아. 그 대시 이동했을 기본이었지. 때 얼음으로 이동하니까. 허나
지금은 규칙도 물 위에서도 바로 대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엉망진창이야. 근데 랑자는 날아다닐 수 있잖아. 귀족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니. 잘 들어. 로렌스 가문이 몰락하긴 했지만 우리 후예들은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찾고 있다고. 사람들이 해이해져도 난 귀족의 우아함과 예절을 지킬 것. 그만하자. 내 귀족이야? 네 행동 거지만 봐도 짜증나. 너 같은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너한테 그럴 수도 있죠 뭐. 의무 따위도 없잖아. 몰락 귀족.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몰귀 가야겠어. 진단장한텐 저게 고작 조용히 해. 몰라카 왕족 귀족도 일단은 왕족이고 귀족이긴 합니다. 돌아가서 진단장과 상의해보자. 몰귀. 오, 명예기사. 졸렬한 귀족 졸귀. 참이었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네? 표정이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재미없었다. 아, 나 진짜 소름도 났어. 이런 거를 내가 방송에서 하고 있다니. 네. 일을 망친 것 같아. 낙담하지 마. 실패는 늘 있는 일이잖아. 나도 매번 쓸모 있는 정보만 맞아. 나도 매일 방송 실패하는 걸. 그러니까 기운 내. 알았어. 어 그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진단장이 우리한테 슈베르트 로렌스라는 사람이랑 친해져 보라고 부탁했거든. 엠버 옷 바뀌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우리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하, 나 그 사람 알아. 너희한테 예절도 모르는. 당해봤구나. 나도 몇 번이나 지적받았다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따진단 말이지. 고스 가문은 네? 고스 가문은 어떨까? 고스 가문, 고스도 가문 만들까요? 귀족은 여러분에게 고스라는 성을 하사하시면 하사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같긴 해. 하지만 그 가문에도 특이 케이스는 있어. 바로 여러분에게 파트너 유라. 제 델피 울스님한테 델피 고스 천마룡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가문 출신이지만 네. 기사단 제4소의 고스 대치 대치날이 어떠십니까? 네, 이 몰락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아닌데 시작도 아닌데 몰락이라니요. 그녀는 가문 사람들과 시작도 안 했어요. 자기만의 생각과 시작도 안 했는데 몰락이라니 지금. 쉽게 말해 그녀한테 가문의 규칙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여러분에게 고스라는 성을 하사하겠노라. 하지만 로렌스 가문 사람과 사귀는 법은 새 고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워준이 고 안녕하세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뭔 소리예요? 알 수 있을 거야. 와, 호기심 돋는 걸. 400번? 진단장은 로렌스 가문 사람인 유라가 있는데도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걸까? 그건 설명을 제가 원래 선을 잘 안 넣는 스키머로 유명해요. 네, 겨우 뭐 1653번밖에 안 넣었어요. 아, 오케이. 을 받고 있거든. 그들 눈에 유라는 적이자 배신자일 거야. 봐봐요. 사실 제가 원래 스트리머 중에서는 선을 제일 안 넣는 스트리머 유명합니다. 다른 분들 봐요. 네, 다른 분들 봐요. 다른 스트리머 봐봐요. 선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선 누르면 그러면은 저보다도 더 많이 뜰걸요? 한 여기에 0 두 개 더 붙을걸? 네. 그럼 우린 유라를 만나러 가볼게. 다 잘 될 거야. 나도 출발해야겠어. 선 솔직히 타이머지. 그걸 선 쓰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문화가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앞에 선을 붙이는 걸지도 몰라. 이제 저 문화를 당장 없애야겠죠. 그쵸, 적죠? 적다니까. 봐봐요, 겨우 1660번밖에 안 넘었다고. 여기에도 오인단이 있잖아. 설마 유라가 저것들 때문에 여기 온 건가? 어쨌든 일단 놈들을 처치하자. 처치야 뭐 금방 하지. 내가 레벨 몇인데 어디 갔어? 다 뜨끈뜨끈하지. 뭐야 왜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근데 괜히 떴잖아. 어 야 흣.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군 탑파. 난 손을 그렇게 안 넣었다고. 잘 안 보이지? 아니. 차. 손을 제일 안 넣는 뭐야?
끝났네. 뭐야, 난 여행자를 남행자를 꺼낸 적이 없는데 벌써부터 남행자가 빵이야. 헤드샷 좋았어.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다. 어 잠깐 뭐야. 오, 아 아깝다. 아 여행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 헤드샷. 야 멋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키우면 저렇게 안 되잖아요 액션. 너희 우리 저거 등반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 유라 우리 유라는 등반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모든 공이 다 너희 저 유라는 날아가는데 우리 유라는 등반하면서 해야 되잖아.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성인 문화 특성. 오 진짜요? 엔딩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그래, 저도. 원한 여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겠죠? 나길래 급히 와봤더니 결국에는 남행자가 여행자를 구하고 남행자하고 여행자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렇게 잠깐만 남행자하고 여행자는 저기 그 남매 아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남매잖아. 잠깐만 결혼하면 안 되지. 잠깐만. 아, 웨스트 페르시아님 네? 안녕하세요. 내가 왜 원수? 스토리가 잘못됐어. 뭔가 지금 뭔가 이상해.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뭔가 이상해. 라면. 내가 왜 그렇게 됐지? 아, 내 말은 자 지금은 너희가 다쳤다면 공을 민주주의라고 너희 몬드성까지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한테 또 한 번 폐를 끼치게 될 테고 이 원한도 더 깊어졌을 거란 뜻이었어. 어머나.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공산주의는 아니네요. 민주주의 그래, 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니. 민주주의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는 건 귀족의 예절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례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 이름은 어떻게 아하. 하는 거지? 네가 말한 예절 문제랑 관련이 있어. 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고. 불신과 얼음신 남은 아 진짜요? 로렌스라고 하는 고시나리한테 불신이잖아요. 불신. 네. 근데 그 사람은 예절을 엄청 중시해서. 여러분들은 고시나리 방송 보시면 맨날 불신하잖아요. 네. 그랬지. 웃지마. 그분은 내 친구신데. 왜 하필 여기서 그래? 웃는 거야, 유라? 근데 조사는 왜 하려는 건데? 그렇구나. 배짱 좋네. 내 앞에서 가족의 험담을 하다니. 이 원한도 기억해두겠어. 이 원한도 기억해두겠어. 아니 이건 진단장의 부탁이라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몬드성 시민들 눈에 로렌스 가문은 몹쓸 집안이잖아. 유언비어로 의심을 받아도 이상할 건 없지. 응 맞아. 옛날엔 잔악한 통치자였으니까 평판이 좋을 리 없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 원한 역시 기억해둬야겠군. 뭐 이제 유라랑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한 거잖아. 재밌군. 재밌어. 첫 만남부터 로렌스 가문의 예절을 배우기 위해 날 찾아온 거지? 그래야 숙부와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응, 엠버한테 소개받고 왔어. 좋아, 바로 가르쳐줄게. 일단 몬드성으로 돌아가자. 사람 있는 곳이 훈련... 아니야, 둘은 별개야. 단장 대행의 부탁이자 엠버의 추천도 받았는데 체면은 차려줘야지. 오, 엠버의 체면까지 차려줘? 원한을 기억해둔다면서 화난 것 같진 않... 엠버 인싸구나. 부럽습니다. 고스나리 아싸인데. 뭐, 자기가 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 발 발은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돌고래님 인싸. 그럼 바로 첫 번째 예절 수업을 시작하지. 여러분 친구 있어요? 그럼 인싸.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 너무 불안하다고.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어째 나보다 뒤끝이 더 심한 것 같네. 감사합니다. 저 아싸. 원한을 아니 왜 다들 아싸 아싸가 그래. 건 달라. 진정한 아싸 방송인데. 지금은 복수할 기분이 아니니 일단 마음에 새겨두는 거지. 복수를 기분 따라 있는 하다니. 게 없어요. 저 제가 있잖아요. 이미 산더미. 제가 여러분들과 복수를 한다 해도 순서가 있지 않니? 뭐냐 몇 시간 동안 놀고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반씩 놀고 있잖아요. 몰라. 그러지 마요. 아
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안 될까? 꿈깨, 그건 안 돼.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날 나쁜 사람 취급하고 내 숙부까지 의심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무효로 해?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 적어도 그 일을 조사할 땐 어차피 뭘 말해도 대답은 다 똑같잖아. 정직하면 겁날 게 오타쿠라고 친구가 안 생겨요. 오타쿠가 뭐 어때서요? 오타쿠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한 가지에 열심히 인 사람인 건데.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하셨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지? 그럼 됐어. 다시 예절 수업으로 돌아와서 귀족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예절은 말투와 애티튜드야. 신반인들은 이해 못하죠. 우선 맞아요. 말투는 일상생활에서도 귀족만의 독특한 대화 방식이 있어. 아, 독특한 대화 방식이라면 이미 터득했어. 아하.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전혀 아니야. 게다가 뭔가 이상해. 너한테 배운 거거든.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한 말이고. 설마 네 가문은 예절을 중시하는데 넌 딱히 신경 안 쓰는 거야? 귀찮잖아. 내가 보여주면 바로 알 거야. 친구랑 인사할 때라고 치자. 새벽녘에 아침이슬로 그대에게 안부를. 참된 벗이여. 새벽녘에... 뭐? 이건 아침에 신분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만 할 수 있는 인사야. 진짜 어렵구만.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이슬은 우정을 가치로 판단해선 안 되고.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네, 설마 물처럼 진짜 막다는 거. 아니 조심해. 이걸로 친한 친구한테 인사하면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 왜? 네? 하지만 참된 보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로렌스 가문에서 참된 벗이란 단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한테 쓰는 게 기본이야. 귀족들은 체면을 중시하거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라고 하는 것보다 참된 벗이라고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한테 참된 벗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생각할 테지. 아직 첫 번째 인사 단계라고. 인사가 끝나면 안부를 물어야 하지. 잠깐 잠깐! 방금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상적이었다고. 맞아. 아님 귀족끼리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네가 다른 사람이랑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때? 그래. 그러면서 틀려봐 그건... 자기도 모르잖아. 유라도 모르잖아. 그래 좋아 따라와. 아무한테나 말 걸어보자. 이제 욕 먹는 거 아니야? 자, 아무나 1 얘기해 봐. 너는 로렌스 가문의 유라지? 좋은 일로 온 건 아닌 것 같군. 바쁜 자여, 잠깐 시간 좀 내주지 않겠나? 이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친히 이곳에 중요한 일을 알리러 왔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은 뭐더라? 맞다.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바꿔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뭔 소리야? 잠깐. 여기서 가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논쟁이 일어나면 가문의 위엄과 프라이드를 우선시해야 한다. 알겠어. 늘 은혜 입고 사는 평민 주제에 태도를 공손히 하지 않고 어찌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맞겠는데, 말인가? 이러다가? 예.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한 건가? 로렌스 가문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썩 꺼져.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뭘 하고 있던 난 로렌스 가문 사람이랑은 할 말 없어. 너한테도 충고 하나 할게. 몬드에선 로렌스 가문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다른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더 얘기했다간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봐! 그러니까요. 잠깐 기다려! 젠장. 두고 봐. 기억해두겠어. 로렌스 가문이란 이유만으로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이 기괴물 남 한번씩. 괜찮아. 아, 그렇구만. 이런 상황은 진작 예상했어.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해보자.
자, 아무나 이. 잘 따라와. 아무나 이 어디 있어? 아무나 이. 저 아무나 이. 삶이 고달픈 자여,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이곳에 온 건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함이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받거라. 응? 응? 왜 반응이 없지? 예절 규범엔 상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곧게 펴면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하라고 했는데. 저게 아, 맞다. 예의가 아니지. 지위 차이가 더 돋보이려면 상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지. 하, 이런, 너무 오래 쳐다본 것 같아. 됐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무릎은 안 꿇어도 돼. 그냥 말할게. 아, 잠깐. 여기서 한마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무례한! 조용히 해. 내가 더 심한 말이라도 해야겠어? 로렌스 가문이랑은 할 말 없어. 야우. 왜? 또 이런 태도야? 사도남인데? 그러게. 엄청 단호한 것 같은데 계속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야. 사람을 바꿔보자. 사람 아, 바꾼다고 된다고 근데 저게? 근데 날 무시하려고 한 건 기억해뒀으니 두고 보라고. 아무나 삼. 자, 이번에 이제 맞겠지 이제. 자, 맞아보자. 수고를 견디는 자여. 됐어. 다 들었으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 대답은 다 똑같아. 할 말 없다니까. 분위기 쌓여진 거 안 보여? 진짜 눈치 없네. 아이, 진정해. 아기는 없다고.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실수로 그녀를 기사로 임명하진 않았겠지만 로렌스라는 성씨는 아물지 않는 상처 같달까? 왜 그러지? 지금 로렌스 가문의 후예가 몬드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 옛 귀족의 제도를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일부러 그 가문 특유의 불쾌한 말투로 허세를 부리다니.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 아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원한은 기억해두겠어. 뭐야? 싸우기라도 하게? 난 널 못 이기지만 기사단에 이를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녀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더 불쾌해지기 싫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쟁하지 말고 가자고. 싸워야지 어디가. 괜찮아, 저게 정상이지. 다시 대상을 바꿔보자. 대상을 바꾼다고 되지 않아. 잠깐,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멈춰봐. 내가 사과할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다들 로렌스 가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렇구만. 별 수 없잖아.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천하의 몹쓸 집안이니 나한테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걱정 마. 이래봬도 내가 평소엔 페보니우스 기사 신분이라 저들 모두 나랑 말을 섞지 못해 안달이니까. 오늘은 아마 귀족 말투에 자극을 좀 받았나 봐. 날 믿어. 별 문제 아니야. 평소에도 이래? 이런 식으로 널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법.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 그럼 큰 죄를 지어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 어허. 도시와 바람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 빚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고 지금의 나한테까지 오게 된 거야. 온몸을 바쳐 사죄했던 가문 어르신들에 비하면 난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니 불만은 없어. 불만은 없다. 넌 흔쾌히 시범 보여주겠다고 응했었잖아. 아, 너희가 날 일깨워줬거든. 나도 이 업보를 기억해두고 같이 청산해 나가야지. 자,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너흰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조금 전 그 대화는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네.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아, 아니야! 얜 엄청 똑똑한 여행자고 여정 중에 어떤 기관을 마주치든지 다 무찔러버렸다고. 분명 요점은 이해했을 거야. 페이몬이 똑똑하다. 맞지, 맞지? 때가 되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아무튼 더는 유라가 다른 사람이랑 논쟁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구나.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반드시 성공한 거나 말투에 공을 들이는 건 귀족의 미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적 감성적인 거지. 그리고 애티튜드를 쫓는 건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지. 이런 쪽으로 맞지. 괜찮은 훈련 방법이 있어. 나랑 같이 드래곤 스파인으로 가자. 왜 너랑 같이 드래곤 스파인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기구나. 이런 날씨는 정말 흔치 않은데. 어? 추워? 추우면 손을 내 꼬리털에 넣어봐. 손을 내 꼬리털에 넣어봐? 야, 아이. 귀족의 애티튜드를 갖고 싶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다 이런 거야. 아이고. 예를 들어볼게. 저쪽에 엄청 고될 것 같은 산길 보이지? 교양 있는 귀족이라면 나뭇잎 하나 몸에 닿지 않는 우아한 자태로 여유롭게 지나갈 거야. 여길 건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족이 아니라 무언가인 거잖아. 폐무에 접속하다. 여행자, 이런 경험은 네가 귀족들보다 더 풍부하지 않을까? 난 이미 습관이 뱄지. 응, 응. 모험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어. 자신감 넘쳐 보이네. 그럼 시작해볼까? 기억해. 우아함을 유지해야 해. 나가 떨어지거나 얻어 터지면 꼴이 우스워져.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건가? 뜨거나 다치지 않도록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그럼 가면 되잖아. 맞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목표 지점이 어디야 근데? 아, 저 목표 지점을 누르면서 한 거였구만. 진짜. 잘 따라와. 오, 맞을 뻔했어. 어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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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귀족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나도 이제 골티나리 귀족인데 이제. 난 하마터면 맞을 뻔했어. 걸림돌 되는 건 면해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귀족으로서 합격이지? 그치. 이제 골티나리 귀족이다. 이제 골티나리도 귀족으로 만들겠습니다. 방금 건 비교적 간단한 상황이었어. 실전에서는 멈춰서 분석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 앞쪽에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지맥 제압석이 있어. 치열한 전투에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거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길이지. 어렸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컸거든. 그렇구만. 자, 같이 가보자. 같이 어디가? 잘 따라와. 바로 이 지맥 제압석이야. 작동시켜봐. 나가 떨어지거나 빙결되지 않도록 조심해. 안 그럼 우아는 물 건너 가는 거야. 간단하지.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 간단하지. 또 있어? 간단하지. 아, 고스나리를 거리까지 뽑아주지. 그냥 거리를 이렇게 때리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말이 안 통하면 패버려. 그 따끈하지. 일망타진. 번개의 힘. 정화한다. 똑바로 서야. 잘 안 보이지? 차. 끝. 어렵지 않네요. 훌륭해. 네가 이렇게 특출날 줄은 몰랐어. 내가 바로 골스나리 골스 가문의 귀족 골스나리다. 나도 너처럼은 못할 거야. 너한테도 골스라는 친구를 내가 더 가르칠 게 없겠어. 사해주마. 에이, 내가 진작에 이게 뭔 앞으로 너는 말했었잖아. 골스의 유라다. 우리 이제 통과한 거 맞지? 그럼 솔선부터 좀 떠나자. 아무도 사람 되겠어. 이제 아무도 없어. 설레발치지 마. 내가 방금 칭찬한 건 여행자야. 넌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렘렌 니코 안녕하세요. 대상자였어? 그럼
넌 훈련받는 동안 당황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얼쩡대기나 하고 우아의 우짜도 찾아볼 수 없었지. 원신 멋지죠? 그걸로도 안 들은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내 신경은 온통 왜 14레벨에서 15레벨 왜 못 가요? 이유가 뭐든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다는 거군.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참 이건 네 노가다? 거야. 아하. 쭉 들이켜. 이게 뭐야? 날 독살하려고? 아니야, 따뜻한 우유야. 눈사람 될 것 같다며 따뜻한 우유 마시고 몸 좀 녹이라고. 오호, 고마워. 근데 너 방금 원한 어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한을 잊었다면 네가 춥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야. 복수도 하기 전에 네가 눈사람 돼버리면 복수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꼬맹이 죽지 마. 야, 역시 넌 이상해. 이상해. 많이 이상해.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 이제 몬드로 돌아가자. 예의에 대한 훈련은 다 끝났어. 마지막 단계는 내 숙부를 뵙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디어 헌터의 사라씨에게 가보자. 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거야 도대체. 귀찮게. 네, 복각한 캐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랑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존버 타고 있습니다. 안녕? 엠버야 보고 싶었죠? 엠버야 서로 극과 극이네. 파란과 빨강. 유라 그리고 명예기사 안녕. 또 만났네 엠버. 우린 정말 인연이 깊은가봐. 성밖에서 돌아오던 길에 배 좀 채울까 해서 디어헌터로 왔지. 진짜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먹자. 좋아. 너랑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네. 자자 너희도 앉아. 숙부를 어떻게 만날 건진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그래 먹으면서 얘기해. 원래 밥 먹으면서. 어떤 음식을 추가해드릴까요? 전 숙부가 좋아하는 야채 절인 바비큐 주세요. 죄송하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따 가져다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 후 카운터로 와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요. 잠시만요. 이 만족 샐러드는 엠버가 아까 시킨 건가요? 아니요. 엠버 씨가 채소류로 시키지 않으셨길래 제가 풍미 좀 돋우시라고 조금 내와봤어요. 주문한 적이 없는 음식을 내오시다니.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요? 아, 이것도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요. 원한이라고? 그거를 끌차에 와야 되는 거. 새삼스레 뭘 그래요? 전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 고스나리 방송에 네네. 방송을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아세요. 원한을 기억하겠어요. 전 야채절인 바비큐 준비하러 가볼게요. 사라씨, 이 빚은 내가 꼭 갚고야 말 거예요. 시청자분, 이 빚은 내가 꼭 갚고 말 거야. 숙부를 만난다며 왜 야채절인 바비큐를 고른 거야? 이 음식은 처음 들어봐. 이건 디어헌터의 히든메뉴라서 숙부같이 나이든 손님들만 알고 있는 요리야. 옛 귀족의 맛이라고 할 수 있지. 아하. 야채절임은 신맛이 강해서 물공이 잘만 하면 딜이 이상하게 들어가. 그래서 아무도 주문하지 않게 된 거고. 물공이 잘만 하면 딜이 이상하게 들어가. 유라가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삼킬 수가 없었다니까. 그 후로 난 그걸 복수 바비큐라고 불러. 그렇게까지 못 먹을 줄은 몰랐지. 당연하지. 몬드성에서 이 정도로 원한을 살만한 소녀는 몇 안 될걸? 평소에 장난치는 건 상관없지만 명예기사 앞에서 그런 말 하지마. 오해한다고. 그래 오해한다고. 유라는 평소에 원한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건 사실 유라의 생활 방식일 뿐이야. 실제로 마음에 담아두진 않아. 빠른 체험 안 하시고 전임이시네요. 왜요 왜요? 있다고. 빠른 체험으로 끝낼 수 있어요? 미운 말만 골라 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유라는 사실 성격이 단순한. 난 그건 몰랐는데. 좋은 사람이구나. 빠른 체험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이거를? 꼬맹이, 너 나처럼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 없지? 응, 그건 그렇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넌 모를 거야. 난 좋은 사람이 될 수... 됐고, 심각하게... 굉장히...
몰랐다. 젠장, 이걸 왜 찍으면은? 아, 너무 배불러. 내가 사라한테 가서 계산하고 올게. 됐어. 모라는 내가 접시 밑에 놔뒀어. 계산하러 가면 사라는 분명히 음식... 내 복수 기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 숙부를 직접 만나봐. 어? 너 그건 참 원래 출티라니요. 어딜 가세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시청자분도 많이 안 계시는데 계셔야죠. 계신 분들도 지금 채팅 안 치시고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고. 자, 한국이면서 미국인이 팔로우 다시 해주셨네. 다 됐어요. 그리고 헬로. 만약 유라가 헬로. 뭔가 사실 아까부터 근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될 거였어요. 팔로우 정리한다고.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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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정리는 제가 왜 해요? 안 하죠. 하고 싶어 하던 죄가 감사합니다. 됐고. 그럼 왜 유라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들어가는 일로 몬드의 어디 가요? 렌렌님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지 마요. 사람들도 와. 안 야, 돼요. 아직 시청자분 10분도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 눈에 유라는 기사단의 옷.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좋은 유라 같은 사람은 이 전 일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다시 유라.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관리하는 게 있었어요? 유라는 내색하자.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됐어. 임무 완료. 끝. 좋아. 이제 뭐 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거 있어요. 아무튼 뭐 뭔데요? 고시나리가 주인인데 고시나리 알 자격이 있어요. 알 얘기해 줘봐요. 뭔데요? 근데 제가 잘못했지. 뭘 잘못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회의방에 올린 거. 예예예. 예, 예. 제가 대충 보고 못 봤었는데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디코 보면 알아요. 방송쟁이들 어떻게 디코를 봐요? 방송에는 방송에 집중을 한다. 이게 바로 방송인으로서의 참된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이제 볼 애니가 없어요. 이런! 아주 근사해 보이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잖아. 이것도 귀족의 예의 중 하나일까? 또 너희들이냐? 날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둘 순 없나? 도량이 넓고 관대하더라. 재밌군. 나쁘지 않아. 그래, 귀족은 그렇지. 좋아. 나도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아니니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은 더는 묻지 않겠어. 네 말을 일단 들어는 주지. 아, 귀족 말투 진짜 짜증나긴 한다. 우와, 저 고고한 자태라니. 이거 어떻게 했더라? 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었군. 찬란한 빛이란 오늘날까지 이어준 귀족의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일편 단심으로 충성을 다해. 예, 맞아요. 원심 맞아요. 표현이 아주 좋군. 내 의도는 너의 겸손한 품성을 떠보려던 것이었다. 역시 넌 내 뜻을 깨우친 것 같구나. 정답을 다. 아, 저 오답이었어요. 오답. 뭐야 그게? 예의 부분은 합격이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발전하다니 너무. 이렇게 채팅창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것을 어디서 배운 거지? 좋군. 총명함은 더할 나위 없고 몬드의 나는 모르면은 긴 게 답이야. 네. 긴 게 답이야. 출신이었다면 앞길이 창창했을 텐데. 아 참. 그리고 선물을. 아 네. 이거는 좀 작아요.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받아주십시오. 응? 이건 야채절임 바비큐? 허세가 아니라 이건 정말 공을 들였군.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낸단 말이야. 이거 간만인데 잘 됐군. 수고하셨어요. 아니, 내 말은 이왕 식사 시간이니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일 무슨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할까요? 맛있군. 예전의 맛 그대로야. 특히 이 산미는. 이게 바로 귀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지. 이러면서 개인적인 야욕을 다 채우시는. 나까지 맛이 궁금해지잖아. 좋아. 너희들의 진정성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간절하다면 분명히 부탁이 있어서 왔겠지. 그것까지 알아? 이건 원래 우리 가문의 기밀인데.
좋아. 이렇게 예의 차릴 줄 아는 걸 보니 넌 미래가 기대되는 인재 같군. 널 믿고 싶어. 그래, 믿어야지. 그럼 날 따라와. 우린 마침 지금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거든. 먼 곳에서 온 우리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예의 바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완전히 믿는다고? 됐어, 어서 따라와. 곧. 이 사람, 그럼 이 사람 땅겜이에요. 오인단은 아니겠지? 어떻게 하셨어요? 굿시나리를 그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예절 마스터가 있네. 굿시나리가 예절은 마스터지. 예절은 마스터였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만약 예절하면 딱 굿시나리 아니겠습니까?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예절 빼면 시체지. 네. 예. 예절 빼면 시체지. 굿시나리 예절 빼면 시체 아닙니까? 아. 그거는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리듬 게임 때 쓰는 거예요. 프로젝트 세카이라든가 뱅드림 이런 게임 했을 때.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야? 적진이라고? 아니, 이게 적진이라고? 아니, 예절 마스터 들어가는데 왜 적진으로 들어가? 돌려드릴게요. 우리 대찐님 참 친절도 하셔라. 응? 갑자기 가면은 왜 쓰는 거지? 낯선 사람과 마주치고 이게 귀족 예의에. 맞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몬드 땅에서. 오케이, I missed you, Gosnari. 헤헤. 확실히 Thank 그들에게 you. 쉽게 얼굴을 보여서 난데지. I miss you too. 빨라서 다행이야. 자이 쿼타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forecast. I'm Gosnari. If you like my fore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조금 있으면 너희도 만나게 될 거야. 우리에겐 조력자가 아주 많거든. 얼마 전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이곳을 쓸어버렸다고 들었는데. 걷질 못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처럼 은밀하고 넓은 곳은 없을 거야. 다 낡아 빠져서 귀족의 품격과는 안 어울리지만. 오케이, 지지우이. 예스. 근데 우리 좀 빨리 걸으면 안 돼? I had dinner. 당연히 안 되지. 귀족은 언제나 우아한 자태를 유지해. Around 7pm. 채통이 서지 않아. 역시 우인답네. 역시? 우인다는 성 안에서 자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강하겠지? 외부에서 온 야만인들. I always love your voice. 아, thank you. 하지만 거래 상대로서. 아, 저요? 저는 체면에 목숨 거진 않는데. 네. 이미 체면 구길 거 다 구려가지고. 네. 잠깐. 이 사람들은 탐사도 저 진짜 몰랐었는데 탐사도 어떤 탐사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무리한 짓을 했다간 로렌스 가문의 Thank you. 그거 저기 하지만 시민들 저기 그 임무 들어주면 올라가거든요. 귀족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만. 그리고 월드 임무 이제 그 급한 알았어, 임무라든가 알았어. 이것저것 임무 같은 거 많이 하면 올라갑니다. 자인님. 귀족의 체면 있게 쓸만한 걸. 탐판도 올라가고 탐사도 올라가잖아. 탐사도 이렇게 어쨌든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냐 돌발 퀘스트 이런 거 나오면은 되고. 눈짓만으로도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거든.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왜 걸어다니는 거야 도대체. I can't speak English or read. Actually one scene game I don't know much. Yuri?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자는 누구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들릴 순 없어. 내 새 동맹이야. 로렌스의 이름으로. 네, 미국인 맞대요. 믿어도 돼. 영어 되게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우리 계획은 기밀이라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된다고. 게다가 최근 기사단에 들어간 한 이방인이 몬드에서 대활약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래, 가면 하나 썼다고. 그럴 리 없어. 이 친구는 옛 귀족의 예절을 잘 알고 있으니 너도 존중과 신뢰로 대할 필요가 있다네. 기사단 사람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니 절대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할 리 없어. 아, 이런 이녀석. 여기 도와줄 싶은 많아요. 고시나리도 도와줄 수 있게 충분히 이제 도와줄 됐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믿는 건가? 네.
이놈들이 진짜 제 코가 적절하셔. 저도 많아가지고 잊지 말라고. 딛고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그 도움 받으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 많이 도와주실 분 많아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I'm American and I have a Korean friend in our United States. So I am learning Korean language. 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방위 도면은 갖고 왔나? 진짜 많아요. 고키나이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임무 중이어가지고 지금 따로 못 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거 외에는 왜 이렇게 엉망? 다 도와줄게요. 선도 삐뚤삐뚤하고. 아 돌박이 한다고 탄사도 오르진 않아요? 진짜요? 나 오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공들여 그린 건데. 테마로우스 리듬 게임. 그게 어딜 봐서 네모랑 동그라미야. 테보니우스 기사단 표시잖아. Do you wanna read the game? 허접해도 어떻게든 알아보겠지. Do you wanna read the game? 정보는 확실한 건가? 확실하니 걱정 말게. I wanna go. 로렌스 가문의 기반을 걸어주기로 한 약속 잊지 말고. 그 건물의 소유권. 노래잖아요. No. 이 통치권은 전부 우리 로렌스 가문이 차지할 것이. Yes. 그래 서로 윈윈하는 거래인데. 더 따질 것도 없지. 이 정보는 유용하게 써주겠어. 참 외교 문제도 있으니 밖에서 우리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돼. 걱정 마.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다 알고 있는 거다. 기사단 본부 꼭대기에 서서 그들의 어설픈 통치를 비난해 주겠어. 그리고 모든 시민이 예전처럼 로렌스 가문에 굴복할 것이야. 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쁜 자식이네.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하지. 경솔한 짓은 그만둬. 알겠나? 알겠나? 갑자기 왜 그래? 더 이상 속일 필요 없겠네요. 몬드성 테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와 최고의 파트너 페이몬. 너희의 사악한 계획을 산산히 조각내러 왔다. 글쎄요. 속여.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예절과 우아함으로 내 믿음을 속였단 말이냐. 그러게 누가 그런 거나 맹신하래. 오랜 계획이 이렇게 발각되다니. 아싸, 가만두지 싸운다. 않겠어. 우두머리부터 죽여야 돼. 도망을 가.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멍청한 귀족 따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보도 손에 나왔으니. 게르게이 이름 위에 게르게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 아 이거 그래요. 슈베르트는 우인당부터 처치하고 잡으러 가자. 아니 뭐야 한 마리가 아니었어? 뒤에도 있잖아. 우리까지 뽑아주지. 패촉 그러니까 패촉이야. 역시 없군. 눈속임. 아우 잠깐 아우 와 진짜 마. 아 젠자 뭐야 시점 전환이 안 돼가지고. 룽지야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하지 마. 와 죽겠다. 이리야 장마. 도망칠 수 없어. 거부할 수 나도. 와 죽었어. No not dead.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일단 피해주고 해주면서 나이다 좀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제가 저러고 있을 때 한 대 때려주다가 타이나이를 바꿔서 바로 때려주고 이렇게 헤드샷 날려준 다음에 바로 필살기 떠가지고 얘 못살게 해주고 그러면서 신호부 피스킬을 올라가시면서 한번 써준 다음에 향능 한번 써주고 나이다 잠깐 돌아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얘가 죽지 않고 내가 죽을 뻔했죠. 아무튼 오케이 됐어. 이제 끝났지. 나이다로 안 끝날 것 같으면은 빨리 손대지 말고 비켜라. 내가 알아서. I'm out of my mind. Why? 죄다 우인단이야. 머리 힘들게 잡으시지. 아 너구나. 보시나 이렇게 쉽게 잡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쉽게 잡으면 방송이 안 되잖아. 일부러 어렵게 잡은 거라고요. 설마 이 녀석한테 예절을 알려준 것도 다 네 짓이냐? 넌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 않았느냐?
게다가 가문의 전통을 외부인한테 알려주는 건 금기다. 아, 그랬었죠. 그게 어때서요? 안드레 의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반대구나? 그건 가문의 금기를 어기는 짓이야. 오랜 시간 공들인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원신 게임 is too busy 게임. 숙부가 공들이신 건 알겠는데 해선 so, 안 될 일이란 거 I think 아시잖아요. That too. 저도 페브뉴스 기사로서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스나리 가문에 들어오시는 거 어떠십니까? 페브뉴스 기사? 네. 잘 들어. 난 네 숙부고 넌 로렌스 가문 사람으로서 진짜 가문이 다시 아무도 고스나리 가문에 들어와 주려고 하지 않아. 용서받을 기회를 주마. 여기 있는 페보니우스 기사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나와 가자. 그럼 내가 가족들한테 잘 말하지. 그간의 정을 봐서 만회할 기회를 주마. 페보니우스 기사한테 페보니우스 기사를 처치하라뇨? 그게 무슨 소리죠? 다시 알려주지. 넌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후예다. 로렌스 가문의 피가 흐르는 귀족이란 말이야. 그럼 가문의 뜻에 따라야지. 제가 언제부터 가문의 뜻에 따랐다고요? 너 불효 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싸대기 때려! 여기서 화낼 사람은 저예요. 숙부는 로렌스 가문의 일원이면서 몬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나 하고 계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아세요? 이번 일 수습한다고 제가 원수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날 가르쳐 드린 게냐? 네가 감히? 엘진님 코 네, 안녕하세요. 원니님 코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신을 도움을 주실 분들이 생겼어요. 주실 분이 생겼어요. 원신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이따가는 아니오고 뭐 디코에 오시면은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원신. 그리고 몬드 사람들한테 혼자서 잘 못하시는가 봐.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요. 로렌스 가문은 숙부가 꿈꾸신 대로 될 수 없고 절대. 왜요 원니님 왜요? 뭐 왜 살려요? 왜 무슨 일이야? 컴퓨터 가문의 수치 같으니라고. 우리 가문에 어떻게 너 같은 괴물이 나왔단 말인가? 에? 시간 걸렸다니 뭔 소리예요? 되게 히스테릭하네. 하루가 멀다고 운운하던 예절과 우아함은 갖다 버렸나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거기 둘, 난 명예 기사와 할 일이 있으니 이 사람 좀 데려가줘. 10시 뭐야? 너희들이 움직인 걸 보니 와, 이런 원니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 못 하겠네. 슬쩍 보니까 네 숙부가 관찰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순찰 경로랑 다른 정보들을 표기한 도면 같았어. 하. 빈둥거리는 집안 어른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데에나 집착하다니. 오늘 일은 내 게임을 너무 밤새도록 하긴 했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그 도면부터 뺏어오자. 젠장. 누가 제안 걸었습니까? 마마겠죠. 마마 파파나 마마 둘 중에 한 분이야. 유라가 있다는 거는 뭐야?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가루가 되어라. 가루가 됐잖아 내가. 이렇게 봐. 역시 고스나리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 체면 좀 살려주시지요. 예의 범절을 지키란 말이에요. 아 유라로 공격하면 돼요? 아하! 그래서 유라가 있구만. 어쩐지. 놈들이 왔다. 한 명도 그냥 보내선 안 돼. 능숙이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란 말이다. 나에게 용서를 빌어. 용서를 빌어. 나에게 용서를 빌란 말이다. 어이? 똑바로 서야 할 걸? 잘 안 보이지? 한 일망타진. 유라만 써도 충분하다고요, 진짜? 가루가 되어라. 가루만 되어라 하면서 둘도 되게 약한데? 용서를 빌어라. 아이템은 나오지 않는구만. 애군 타파.
바다의 용서는 되게 막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타이 아 진짜요? 타이나이보다 세다고 진짜? 믿을 수 없죠. 안녕. 유라 가지고 싸우면 된다 이거지? 좋아 진짜. 얼어붙은 서리. 얘도 모르니까. 뜨끈하지. 똑바로 서야 할 걸. 타이나이도 좀 쳐주고. 뿌리까지 꼽아주지. 유라로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마리 죽고. 자, 한 마리는 어차피 할 테니까 기반 죽죠. 안 죽으면은 이렇게 떠주고 신호부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로 또 떠주고 안 되면 타이나이로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타이나이로 때려버려. 그 다음에 잘 따라와. 되겠다. 얌전히 있으라고. 똑바로 서야 할 것. 이력 장목급. 차. 반짝 부어버리겠어. 핫. 핫. 안 쬐면 이상한 거 아니 그런가? 하. 실드가 있죠. 판결한다. 또 있잖아. 부서져라. 오 바로 오네. 오 눈에는 눈. 오 바로 오는구만. 다시 죽여줄게. 좀봐 얘는 넌 나의 친구거든. 뿌리까지 뽑아주지. 쉴드는 원래 때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쉴드는 원래 때리라고 있는 거잖아. 서둘러. 다 잡아야 돼? 아니에요. 설마 고시나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고시나이는 그렇게 잔인하지 못한다고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잔인하진 않아요. 아 한 마리 더 남았잖아. 한 마리 더 남았는지 몰랐어. 잡아야지 그러면은. 자 초필짝에 한번 써보자. 얼음키한테. 얼음키한테. 뜨끈뜨끈하지. 일망타진. 자 좋아요. 야, 야, 나이다. 공격해.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좋아. 좋군. 애군 타파. 뒤로 가면 되지롱 되지롱. 유라 궁 스택만 좀 짰다가 캐릭터 바꾸라고요. 왜요? 맞을 수도 있지. 맞아요. 저를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세요. 지금 한마디 정확하게. 아 딜이 달라져요. 스택 좀만 쌓다가 캐릭터 바꾸라고요. 알겠어요. 안녕. 야 어디서 나 저 턴에서 맞아 죽었지. 떨어져 죽었지. 안녕. 자 넘어가. 그렇지. 이거 되나? 되는구만. 정확해. 아니 원니님 저를 그렇게. 잠깐 왜 거꾸로 갔지? 왜 거꾸로 갔어? 나 왜 거꾸로 간 거야? 얼어붙은 서리. 나 왜 거꾸로 갔어? 그니까 아니 나 왜 거꾸로 간 거야? 아! 아 진짜 아니 왜 저쪽이 열려있지? 아니 아니 이거 절대 고스나리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니라고. 지금 이쪽인가? 이쪽 아니지. 여기잖아 여기. 여기죠. 여기 맞죠 여기. 나 진짜 자신이 없어. 나 진짜 자신이 없어. 여기네. 가루가 되어라.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스나이가 얼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또 속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괜히 만들었을 리가 없어. 아니 괜히 만들었나? 그럼요. 원래 게임은 무지성으로 시작해서 무지성으로 끝내야 돼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여기 한 다음에 또 어디 있는데? 야 안 열리잖아 여기는. 직진? 직진? 서둘러. 없잖아 아무것도. 아, 거, 아, 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올라왔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이게 진작에 안 내려가지고 고스나리 밥으로 만드는 거야? 저 엘리베이터가 잘못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잘못한 거야, 이게. 이게 잘못한 거라고, 이게. 내 시야에 들어와야지.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저기 놓여있는 게 성 방위 도면 같다. 자, 스택 좀 짜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 왜 바, 왜 얘로 바꾼 거야? 아, 야! 접근 눈속임! 나를 따르라. 감히 우인단을 도발하라고 한 놈도 돌려보내선 안 돼. 아니 아니 자꾸 바뀌는 게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게 똑바로 서야 할 걸? 안녕. 너는 끝났지 임마. 다 들었다고. 나이다를 안 써. 나이다 쓰고 있어. 왜? 잘은 못쓰지만 쓰고 있다고요. 일망타진. 가루가 되어라. 그렇네. 끌었어. 애군 타파. 우리 집에 놀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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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면 달라져요? 아니 아니 아 이거는 내가 온다. 연타로 눌렀어. 버릇이 버릇이 있구만. 누룽지야.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눈속임. 아 그렇죠. 네. 끝. 와 맞아 이거야. 근데 유라 여분을 준비한 건 아닌가 보네. 아 꾹 꾹 누 아. 하지만 숙부가 저들의 꾹 누르고 화면 좀 돌리세요 좀. 오케이 몬드를 공격해도 필요 없을 거야. 오케이 우인단한테 네 숙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맞아. 하지만 꼭 나 순간 오해할 뻔했잖아. 몬드를 통제할 생각이 아니라면 바보는 괜찮아요. 우인단이 제멋대로긴 해도 지금 당장 전투를 치를 순 없을 거야. 아 근데 우리 언니님 어떻게 이제 10시 이후로 게임 못 하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혈압 올라가는 중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어쨌든 그 문제는 여러분의 혈압 지킴이 고스란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타난 타이밍도 너무 딱 떨어졌어. 그건 모바일 게임은 가... 아 그렇지 모바일 이제 핸드폰은 쟤는 안 걸어놨을 테니까. 내 공로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복수하러 왔어. 성형을 가져. 알겠습니다. 아이 왜 그래요. 여러분의 혈압 지킴이 고스나리가 그러고 있는데 저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네.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불안했던 거잖아. 우리랑 숙부가 걱정돼서 소대를 이끌고 온 거였구나. 복수라니까. 있었나요? 내 네. 의도를 덜 떨어진 녀석인 줄 알았는데 꽤 계산적인걸?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아 이거 기억나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언젠간 이 원수를 꼭 갚아줄 테니 두고 봐. 감사하단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가 제떠미가 되더라도 절대 잊지 않겠어. 얼마든지 덤비라고. 중? 뭐야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지. 또! 또! 도면을 챙겨 기사단으로 돌아가볼게. 뒷일은 내게 맡겨. 중? 응응 기회 되면 또 만나자. 기적 신사 대사신 꼭 다시 만날 거야. 다음에 만나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전민 잠깐만요. 중 삼 아 또 저거 나왔어. 투네이션 기적 신사 대사신 사 통 육네 천 원 얻었죠. 오십? 기다려봐요. 전민 투네이션 키고 저거 없애야 돼. 됐 스킵 스킵했어. 좋아 스킵했어.
아 몰라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어 같은데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어면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라서. 돈에는 매니저가 어떻게 하는지 뭘. 어 끝났나? 와 드디어 전설 임무가 끝났어요 여러분. 뭘 할까? 너무 많아서. 영각의 탑으로 왜? 어딨어? 여름 이벤트나 하셔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실수도 이거 해야 돼. 여름 낙원 이거 안 돼요. 빠른 체험. 아 빠른 체험. 빠른 체험이 있었구나. 아 빠른 체험이 있었구나. 자 여러분의 관심과 샤락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니 자꾸 안 보여 빠른 체험이. 너무 작잖아 빠른 체험이.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이거는 원신이 잘못한 거야. 원신 제작자 측에서 잘못한 거야. 고스나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저도 찔렸어요. 뭐 봐봐요. 원민이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오늘 한번 알려줬는데. 아 그랬나? 아 빠른 체험을 예 있었는데. 네. 왔구나. 예. 아이고. 맞으면서 배우는 아마 띄우려고 하시는 건 텐데 띄우는 건 10비트 이상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클레랑 케이아도 있잖아.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아 진짜요? 명예기사 오빠구나. 오랜만이야. 와 귀엽다. 아이쿠 그게 너희였구나. 아니 얘는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뭐랄까 둘은 항상 예상 밖의 놀라움을 가져온단 말이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흥분해서 노크하는 것도 잊었다. 맞아요. 혹시 놀랐어? 잠깐만 설마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기밀이라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치사해. 자기 혼자만 디어헌터 배달원 행세를 하다니. 페이몬과 여행자는 감사합니다. 잘생긴 고스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듣고 싶은데요 엄마. 수정해서 말한다. 고스나리에 네. 왜요 왜요. 고스나리는 다른 스트리머와 달리 그렇게 선을 많이 넘지 않은 스트리머입니다. 겨우 1671번밖에 안 넘었다고. 막 72번까지 넘었다고. 타 스트리머 선 눌러봐요. 선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나와도 어? 저기에서 0이 더 붙습니다.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말도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보라고 말을 했는데 젠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 대체 현은 언제 얼마나 갈까? 아마 감금실 같은 걸 언급했을 텐데. 싫어요. 화법이란 말이야. 나 이거 아껴야 돼. 케이야. 적당한 교육과 지도는 의미가 있다고. 알겠어. 현진은 클레야. 거의 다 됐어. 저 이제 12번만 더 하면은 화법이라니까요. 시작했어. 미안해. 그리고 요즘 엄마가 난 존버 탈 거예요. 절대 안 뽑을 거야. 놀러가지 못하는구나. 쫄이라고 얘기하셔도 전 쫄입니다. 엄마 친구가 널 집으로 초대한다지 뭐니? 라고 했어. 아 앨리스 씨구나. 커플 있으면 클랩 탑. 근데 자 이렇게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원니인이 또 찔리셨네. 네 커플 있으면 클랩 폭탄으로 펑. 제가 말 안 했어요. 응, 엄마 친구 집이 수메르에 있대. 기사단은 클레 혼자 수메르에 오늘 많이 찔리시네. 없지만 클레가 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말이야. 왜 제가 손을 안 넘는데 왜 제가 손을 넘냐고요 자꾸. 맞아.
그래서 생각했지. 아니 이거 솔직히 다른 거 만들어야겠어. 믿음직하고 안 되겠다. 심지어 몬드를 구한 적 있는 선 원린이 막 선 멘티스 이런 거 만들어야겠어. 안 되겠다. 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을 넘은 것도 다 해야겠다. 안 되겠어. 이제. 하지만 넌 클레와 사이가 좋으니까 안 되겠다, 네가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했어. 대신 이게이죠 검은콩님. 당연히 괜찮지. 우리 이 의뢰 받자. 터진 운명이네요. 명예기사 오빠 그래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명예기사 오빠가 있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맞아. 폭탄이 터져도 괜찮아. 팔 하나 날아가고 다리 하나 날아가도 괜찮아. 그럼 이 믿음직한 여행자에게 맡기고. 케이야 너도 같이 가. 밀렸던 서류는 몰래 다 끝낸 거 알아. 너도 기분 전환 좀 하고 그래야지. 왜요? 왜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왜? 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케이아가 있으면 골치 아픈 일도. 저를 자꾸 로리로 멀어 가시는데 아니라고요 진짜. 멀어서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아. 뭔 소리예요? 언니님이 마우스가 미끄러졌다고요? 아 이런. 나같이 큰 소리로 목적지를 외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다고 편지에 쓰여 있어. 우와, 그렇게 편한 아이템도 있구나.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왜? 왕복으로 두 번 써도 한 번이나 더 남잖아.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아껴 써야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건 뭐야? 하루에 세 번씩 쓸 수 있는 건가? 너라면 친구 중에 수메르 지리에 밝은 현지인 친구가 있겠지? 그렇지. 그나 지금 있어. 타이나리야. 타이나리. 타이나리라고. 나 오성 타이나리라고. 그럼 신기한 초대장의 기능도 테스트해보고 가이드도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래 일석이조지. 맞는 말이야. 어차피 기회는 더 있으니까 안 쓰면 손해지. 저걸 딱 맞게 하는 사람 덜덜. 옛날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거기다 렌을 붙여요? 수메리를 잘 알고 가이드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타이나리 수출자가 적임자인데. 봐봐 타이나리라니까. 그래 숲에 순찰자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면 역시 타이나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좋아. 운명이었다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타이나리 뽑고 일주일 동안 원신을 안 했다니까. 응? 플랜은 어디든지 좋아. 플랜은 케이아 오빠랑 명예기사. 아 근데 말투가 원래 이래요? 귀여운 척 하려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아니 애가 귀여우니까 그러는 건 알겠는데. 출발할게. 아 뭔가 내 말투가 아니다. 바람에 인도에 따라 아니 아닌 거야?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랄게. 날 고스란히 가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았어. 이제 출발하자. 야 저 형우 대단하다. 예. 간다르바 성곽으로. 저 어른이 했을 거 아니야. 간다르바 성곽으로. 저도 셀려고 노력하거든요. 저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 스메르로 가는구만. 저도 쎄요. 저도 쎄라고요. 약하지 않아요 결코. 멸치날이라니. 일단은 지방이 불타야 돼. 깜짝이야. 이상한 곳으로 전송되는 줄 알았네. 그러면은 이세카이에서 고스나리를 부르는 거라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세카이를 구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봤어. 진짜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 흥미로운 걸? 진짜로 순식간에 수메르에 도착했어. 여기가 엄마 친구가 사는 곳이구나. 커다란 꽃도 엄청 많고 통통 튀는 버섯도 많아. 아우 진짜 아우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귀여운데 짜증나는데? 뭔가 말투가? 그것 말고도 네. 수메르에는 신기한 게 엄청 많다고. 예를 들면 맞아!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깜짝 놀랐어. 아 그래? 몰라요. 통통 튀는 버섯은 버섯몽이야. 아 근데 저 말투도 진짜 용서가 안 돼. 가까이 가면 모자로 저 어른이 더빙했을 거 아니야.
양포탄 받아 뭘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클레도 모자로 벅차게 할래. 클레는 머리에 쓴 모자랑 옷에 달린 모자도 있으니까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폭탄 모자가 낫지. 그래도 우린 아우 진짜 어우. 우리가 말리면 폭탄 안 쓸 거지? 응, 폭탄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 터뜨리지 않게 조심할게. 응, 최대한. 오, 진짜? 배려할 줄도 알지. 애초에 저 꼬마한테 폭탄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난 착한 불꽃기사. 아니, 자라나는 새싹들이 뭘 배우고 배우겠어. 그러면 착한 불꽃기사 클레야, 우리 간다르바 성곽에 카이나리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자. 자기가 만든, 아 진짜요? 머리까지 좋은 거야? 내가 타이나인데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나? 타이나리가 타이나리 만들어 갑니다. 타이나리가 타이나리를 만나러 가요. 야, 저런 기사도 기사도 어지간히 어지간히 사람이 없나 보다. 저런 꼬마도 물론 꼬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아~ 다른 스페순철자가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 그렇구나. 내 추측이 틀리진 않았나 보네. 어, 저건 여행자 페이몬. 엄마만 있는데 어떻게 아기가 숨기죠? 아 이거 안 돼요. 잠깐. 얘기 형한테 올라가. 오랜만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밖에 없는 거네, 맞네. 다들 안녕? 근데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야? 검술 청소 집안일 다 가능한 노예를 그러니까, 왜 자석이고 너 말이야. 아직도 기사가 아닌 건가? 이런 먼 곳까지 와서 노엘이 기사가 아니라고요? 기사 탑바도 기사 복장인데? 이거 참 우연이네. 왜 다 여기로 온 거야? 방금 아주 곤란한. 아, 좋아 좋아, 지금 바로 가자. 이렇게까지 배려할 거 없어. 너희가 잘못 짚은 거야. 메이드 기사예요? 난 안 어색해. 노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 잘 됐네. 멀리 수메르까지 온 걸 보면 분명 뭔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어서 얘기해봐. 키우면 좋구나. 키워야겠네. 오, 드디어 남일이 엄청 신났어라는 말을 했다.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로렌스 가문의 친척 한 명을 찾고 있어. 얼마 전에 실종되었는데 조사해보니 가문을 부흥시킬 방법을 찾아 수메르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먼 외국까지? 수메르에서 공부라도 할 생각인 걸까? 그건 아니야. 이미 기초 교육을 받을 나이가 키우기 아니지. 어려운 캐가 있어. 아, 아 키우기 어려운 캐가 있어.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안 좋은 캐는 없어요. 다이루크 키울래. 무엇보다 중요시. 다이루크 키울래. 절대 키우지 말라는 어느 분의 지시를 받고 다이루크 안 키웠는데. 집착이 지나쳐서 사고를 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어. 그게 정말이라면 그 친척은 로렌스 가문에서도 대단한 행동파네. 우와. 그런데서 수메르까지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아니를 걱정하게 만들었지. 아주 간도 커.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컷. 맞아. 유라 언니는 저번에 클리어한테 발표 사이도 줬어. 그냥 같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그나저나 너희는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거야? 아니 얘는 왜 기사인데 도대체. 어떡하지? 타이너리 스승님은 요즘 선나원에서 강의 중이셔서. 하지만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이 초대장에서 언급한 장소는 사막이야. 내 삼성 캐릭이 있어요? 왜 4성하고 5성밖에 응? 없지? 엄마 삼성, 2성, 1성 캐릭은 없어요? 거야? 그럼 전부터 궁금했던 거 삼성 없어요. 무조건 4성부터구나. 사이노님께 사막 구역에서 전해져오는 이상한 전설에 대해 들었어. 아 거기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 있다던데. 아 참, 사이노님이 아니라 사이노 씨지. 응, 씨라고 해야지. 익숙해져야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라. 막 일성으로 막 석두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런 곳이 있어? 석두 막 저기 뭐
몇 년 전이라면 뭐야? 아마 믿었겠지만 지금은 많은 일을 겪은 덕에 초필작이 그 뭐냐 않아. 그 있잖아. 그래, 전설이 뭐지? 꼭 진실이란 법은 없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을 수도 있어. 만약 그쪽에 갈 거라면 오성나도 레벨 할 때 잘 떠야 할지죠. 아 그러네. 친척의 서재에 수메르 그래서 캐릭을 웬만한 거 다 키우신 분은 성인물 작하시더라고. 그 비경으로 갔을 가능성이 정말 높단 얘기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얘는 같아. 얘는 콜레 2. 수메르에선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 콜레이라면 안심이지. 이렇게 일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클레 대장? 클레는 진짜. 안녕하세요, CBS님. 배가 된다라고 했어. 아우. 오, 축하 축하. 나는 언니 오빠랑 같이 가면 엄마 친구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아우, 나 진짜 아니. 맞아. 그래 이해하는데 아우 왜 이렇게 듣기 싫지? 바로 신기한 초대장을 사용하자. 결론은 엄마 친구가 누구야? 엄마 친구까지 알아야 되나? 우와, 엄청 큰 사막이야. 어우, 저 싫다 진짜. 보니까 역시 놀랍네. 방금 전에 깼다고. 확실히 장관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워서. 공기가 몬디에 비해 좀 건조하네. 안 알려줘요. 순간 말할 뻔했네, 엘링크님. 오, 야, 유두신문. 야, 좋았어요. 입구도 안 보이는데. 야, 순간 말할 뻔했네. 오, 혹시 방금 내 발음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딱이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야! 방송 나이는 두 살, 두 짤이에요. 죄송해요. 저번에 클레도 발음이 틀렸는데. 야, 저 뭐하고 있는 거냐, 진짜. 저런 경험을 미뤄 볼 때 내가 말해도 못 하겠다 이거는. 아우 진짜. 아우 이거 천당에도 짜다 이거는. 아우.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지. 일단 찾아봐야겠어. 진짜요? 아 나는 못 하겠어. 난 저 하려면. 아 그렇구만. 카톡방은 정리해가지고 새로 팠고 디코방은 정리해가지고 아마 접속 오래 안 하신 분이라든가 다 강퇴했어요. 예. 야, 설마 신기한 초대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고스나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리가. 아우 나 진짜 못하겠다. 아우 나 진짜.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 도도코가 증명해줄 수 있어. 아우 클레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야. 이것 봐, 종이에 흔한 주름도 없잖아. 아우. 응? 명예기사 오빠, 방법이 떠오른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디코 들어가도 바로 혜택 누리실 수 없으니까 그 딱 아시고. 신기한 초대장의 장소가 여기라면 초대장을 보낸 비경도 분명 연관이 있겠지. 고스나리 방송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아, 알겠다. 실은 클레에게 필살기가 있어. 무슨 필살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배울 수 있어.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 신기한 초대장아! 신기한 초대장아! 걸레에게 도움이 필요해! 방법을 찾아줘! 저기 봐! 뭔가 날아오고 있어! 나 진짜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저거. 와, 나 이거 진짜 시험 당해야 되나 진짜 이거. 진짜. 어? 저건 병이네? 효과가 제법인데? 병날 것 같다야. 그 목소리 듣고 병날 것 같다야. 너도 배워봐. 됐어, 나한텐 안 어울려. 병은 수메르의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인데 설마 이게 비린내 입고 있을까? 그래도 하세요. 아 진짜요? 해야 돼요? 아 원진 적겠는데 이러다가. 병 속에 있는 비경이라니. 페이몬처럼 목소리가 저렇게 하든가. 진짜 그렇다면 들어갈 방법은 단 하나야. 자, 손을 내밀어. 이거 모르모트 아니야? 이거 완전 모르모트잖아. 모르모트. 예. 모르모트.
야, 야, 이거 내가 시험지가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하잖아. 아, 나 그때 크, 아, 클레 목표 진짜 싫다. 정말 비경으로 클라, 들어온네. 클라인가 클레인가. 아우. 저기 길이 있어. 클레가 가볼래. 아, 그만해 진짜. 아, 이런. 너 말하지 마. 안 되겠다. 아, 여기.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어. 아우. 정말 신기하네. 방금 그냥 작은 병이었는데. 다들 여기서 잠깐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그래. 그러고 보니 요술병 이야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 저번과 병속 진인 이야기 말이죠. 저도 읽어봤어요. 모르는 글자도 있었지만요. 케이야 오빠, 그건 무슨 이야기야? 옛날에 엄마가 병속 나라를 모험한 모험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건 요술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아, 천천히 얘기해줄게. 와, 이거 봐, 진짜 안 된다, 나 진짜. 야, 나 진짜. 튀어나가면 와, 반밖에 못 들을 거야. 와, 충격이다. 알겠어. 아우, 진짜 스킵. 콜레이, 너도 이상한 걸 느꼈지? 그래, 이상한 걸 느꼈지. 응,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너무 조용해. 클레어 어머니의 친구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사막 이모는 안 죽여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순간 나쁜 말 나올 뻔했다. 야, 클라 너 때문에 나쁜 말 나올 뻔했잖아. 가다가 만날지도 모르니까. 아, 해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안녕. 얘네들 왜 이렇게 멀리 왜 이렇게 있어? 기쁨 쿠폰 얻는 거구나. 아, 기쁨 쿠폰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아까 기쁨 쿠폰 315개 모았던 게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올라갈 수 있구나. 야, 그래도 제발 다 올라가지긴 하겠지만. 됐어. 가자. 뭔 낙사각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낙사각이에요? 뭐야? You Rwanda, can you speak black Rwanda? You Rwanda, can you speak black Rwanda? You Rwanda, can you? 자, 천원 후원은 감사합니다. 천원 후원은 잘 받겠습니다. 지금 투네이션 켜놨어요. 바로 스킵합니다. 이 길은 이거 아래쪽에 있었잖아. 닿지 않은 것 같아. 동감이야. 안으로 갈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 아니, 나도 모르게 쇠고기를 얻었다. 앞에 이상한 게 있는데 가서 확인해보자. 또 1,000원, 2,000원 벌었어요. 아, 오늘은 몇 천원을 벌까? 이왕이면은 100만원 써주고 하지. 1,000원이 아니고 100만원 써주지. 그럼 여러분하고 더 재밌는 이벤트를 할 텐데 아쉽다. 잠깐만, 어때? 클레가 만져봐도 돼?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얼굴 들어갈 수도 있겠는가? 얼굴 공개하신 스트리머에 한해서 이런 크기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걸? 자, 이 크기 아니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뒤로 페이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뒤로 페이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깐만. 이거 짤 좋아, 짤 좋아, 잠깐만. 잠깐 채팅창 지우고. 아, 대웃기네 진짜. 와, 썸네일 고고. 그 뒤로 페이북을 참 아무도 없었다. 오케이,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나 진짜 무섭다고 겁주지 마.
일단은 안 만지는 게 좋겠어. 우린 아직 이곳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아무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이게 평소 비경을 유지하는 코어일지도 몰라. 아. 이걸 만지면 공간은 원래의 병 크기로 돌아가고 그럼 안에 있는 우리는 죽는 거지. 안 만질게. 안 만지면 되잖아. 헤이야 오빠, 진짜야? 당연히 아니지. 비경의 코어는 분명 아주 중요한 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아, 대웃기네. 예를 들면 저기라던가? 너무 긴장했나봐. 저런 큰 바퀴를 지금 발견하다니. 거기 누구야? 슬라임인가? 전혀 안 귀여운데? 물방울 괴물이야! 괴물이 진짜로 나타났어! 아, 나 진짜 표정 진짜 남행자가 아니고 여행자였어도 똑같은 그거였을 거 아니야. 여행자 하시는 분 안 계신가? 아, 보고 싶다. 정말이야? 정말로 날 삼키지 않을 거야? 아, 진짜 따기진이 왜 고바예요? 보고 가셔야지. 배는 안 고파 보여. 칼라 말이 맞지? 아, 그래요? 방울아? 성별만다는 아하. 이런 방울이의 말은 알아듣기 힘든걸? 방울이야 벌써 이름까지 정했어? 사라졌잖아. 가지마! 기다려! 아니 클라 혼자 가게 냅두는 거야? 아, 내 표정. 와, 나 진짜 엄청 웃었네. 멈췄네? 원신하면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은데. 설마 우리 말을 그 뒤로 페이몬을 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알겠다. 아, 나 진짜. 방울이는 성안의 고양이처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아, 진짜요? 타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안의 고양이? 몬드성을 걷다 보면 가끔 길가에서 고양이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조금 다가가면 고양이도 조금 멀어져. 아하. 궁금해서 고양. 좋아. 그럼 물방울을. 난 타이나이라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일자가 어디 있어? 뭐야, 여기가 아니야? 위쪽에 있었구나. 아, 젠장. 이쪽 같은데. 놓친 건 아니지? 아니, 잠깐만. 시점. 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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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반대잖아. 아, 반대였잖아. 아, 다시. 아, 반대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걸로 타임어택 실패한 사람 있다?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언제 알려줬어요? 아, 가는 길이라고는 알려줬지. 그치. 가는 길이라고는. 이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돼. 올라가야 돼. 뭐 없는 거야, 진짜? 여기 올라가고 저기로 올라갈 수 없는 거야? 도전 중단. 네. 잠깐. 뭐야, 생선 살코기를 대신 얻었다. 아, 진짜. 가는 길, 그래, 가는 길. 고스나리아, 가는 길, 가는 길. 그래, 가는 길, 가는 길. 생각을 해. 고스나리아,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해. 그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제발. 대찌님이 이제 관리 엄청 꽂히셨나보네. 다시 가는 길. 오케이, 가는 길. 여기 잘 따라와. 가는 길을 생각하면 돼. 뭐야, 길이 있었잖아. 아, 잠깐 깜짝이야, 놀랬네.
이런 곳에 관리 재밌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고스네일 방송 보시고 열심히 고스네일 도와주시면은 관리자 되실 수 있어요. 안녕 방울아? 안녕 방울아? 방울이 안녕? 나는 고스네일이라고 해. 제가 클레어 소리만 제발. 클라 소리만 안 돼. 또 이상한 장치랑 바위 벽이네. 그냥 폭탄으로 부셔버려. 이 장치는 아까 본 커다란 물방울이랑 닮았는데.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인가? 알겠습니다. 멘티스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그러고 나서 게임하시면 안 돼요. 얼른 자요. 응? 방울이의 친구가 안에 갇혀있다고? 어, 들켰다. 막 이런 거 아니야? 하겠어요. 할 수도 있죠. 왜? 농담이고 자요. 우리가 꼭 구해줄게. 네, 주무세요.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구하지? 바위벽을 부숴야 하나? 아니 아니. 바위벽을 바로 부수면 안 된대. 이, 아니 이 성우분도 예 그 하면서 더빙하면서 되게 현타 왔을 거야. 뭐야 바로 되잖아. 방울이가 사라졌어. 근데 장치는 오히려 불이 들어왔어. 벽에 나타난 무늬를 봐봐. 평면 공간에 구조가 같은 것들이 층층이 겹쳐있네. 맞아! 방울이의 친구가 거기 있대. 아유, 진짜. 근데 벽의 무늬 안으로 아유, 어떻게 진짜. 들어가지? 방울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추상적인데. 아니, 클레 말이 맞아. 방울이가 열쇠로서 장치를 작동시켰으니까 우린 장치를 만지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비경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야. 그렇구나. 좋아, 그럼 다들 준비해. 근데 이 비경은 지도가 어디로 표기되어 있지? 아, 지도, 이 비경 지도가 따로 있네. 야,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다는 건 여기도 워프존이 있단 뜻이잖아. 아, 진짜, 아! 우와! 길이 상자에 막혔네. 아, 설마 밖에 있는 이 상자의 그림자인가?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걸 옮기면 되는 거구만. 나는 상자를 먹고 싶어. 바위벽의 상자도 같이 움직였어! 역시 고스네일 머리가 좋구만. 또 다른 방울이가 안에서 나왔어! 그러면 다른 우와, 쪽으로 갔는데? 조금 전까지 납작했는데 바위벽에서 나오자마자 동그랗게 변했네. 방울이의 친구는 역시 방울이구나. 그래, 둘이 방울... 기뻐하는 모습도 똑같아. 어? 방울이 이유가 가버렸어. 고마워하고 있어. 명예기사 오빠가 도와줘서 고맙대.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그 평면 공간으로 들어갔잖아. 지금은 느낌이 어때? 흥! 농담할 여유가... 아무 일 없으면 됐어. 역시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은 유라뿐이야. 케이야, 너는 네가 제안한 거면서. 난 여행자가 무사할 거라고 확신해서 제안한 거야. 방울아, 여기에 너랑 네 친구 말고 다른 사람도 항마력. 살아? 와, 항마력. 그러니까 클레랑 언니 오빠 같은 사람 말이야. 어? 또 가버렸네. 아마 좋은 소식이겠지? 그래. 대단해.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채팅방이 죽어가요. 채팅방이 죽어가요. 살려주실 분 구합니다. 아니 채팅방 죽어간다는데 왜 선을 남겨요. 이러다 진짜 고스나리 선 많이 넘는 스티머로 유명하겠어. 다른 걸 유명해지고 싶다고.
예를 들어 지혜로운 스트리머. 아, 잠깐만, 얘 에너지 왜 이렇게 없냐? 똑바로 서야 할 걸. 고시나리 막 명예로운 스트리머 이런 거 있잖아요. 애군 타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일망 터진. 잘 안 보이지? 자. 끝. 잘 따라와. 자, 오늘 연장 없이 11시 반까지 딱 방송하고. 이런 곳에. 헤이. 단련꽃을 얻을 수 있구만. 올라갑시다. 어차피 올라가야긴 해야 되는구나. 똑바로 서야 할걸? 이거를 315개나 모았다고. 어떻게 모았지? 네, 오늘 시참 안 했어요. 오늘은 저기 그 위주로 올릴 거라서. 지금 가고 있잖아. 아, 진짜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하셨겠구나. 그쵸? 손에 손 잡고. 파도배 조종하면서 도전 시작할 수 있겠구만. 으으. 파도배 조종하기 진짜 힘들어. 충분해. 오, 야야야야야야. 저게 왜 그냥 지나가지냐고, 저게, 어? 저게 왜 그냥 지나가지냐고! 어째 키 작은 애는 안 돼. 키 큰 애로. 아,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왜 저렇게 그냥 저렇게 지나가지냐고 도대체. 아, 젠장. 열받네. 네. 아, 그래요? 왜? 시간 25초, 24초 충분해. 마지막 기회야. 아니, 왜? 아니, 왜 저렇게 가지? 아, 왜 저렇게 가지? 잠깐, 왜 저렇게 가지?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왜 저렇게 가? 아. 열받네. 아, 진짜요? 반대로 탈세. 반대로 어떻게 타요? 반대로 못 타잖아. 아무래도 앞에 마을에 있는 것 같아. 네. 이 비경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걸까? 그럼 사막 이모도 안에 있을까? 아이고, 날면서 했어야 했는데. 다시 점프! 날고 먹어! 이거는 금방 먹지?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헷!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좋아요. 오, 예, 잠깐. 나는 달릴 생각으로 갔는데.
이거 이번에 꼭 성공한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아니 진짜 배 조종이 진짜 힘들어. 아우 진짜 열받네. 아니 오 됐다. 먹혔다. 끝! 좋아 아주 완벽해. 아주 완벽했어. 좋았어. 이거지.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와. 야 이걸 한 번에 못 깰 스트리머가 있다? 알리지 마세요. 네. 뭐가 까비예요. 아 고스나인이 해내셨군요. 아, 축하드려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전부 다 보인다고? 뭔가 이상해? 아, 뭐지? 기분이 좋다가도 좋지 않다가도 뭐지? 아 잠깐만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 뭐 떴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역시 내가 잘하는 게임을 찾아야 되는 건가? 안 되겠어. 전혀 못하겠잖아. 아까 여기 삥 하면서 뭐 소리가 났었는데. 뭐 먹으라는 꼭 먹어달라는. 몰라 그냥 지나가.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겠지 뭐. 아 그래요? 잘 따라와. 저거 딱 워프존 딱 찍고 오늘 방송 종료하면 되겠다. 안녕? 나에 피하지 않는구나. 어 뭐야. 아 일정에서 먹는 위치 알려주는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더는 우회할 여지가 없어요. 요 며칠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곳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시는 건가요? 전 이곳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누가 비경에 들어와서 무너져가는 이 광경을 보면 진작에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봐요. 만약 비경을 완벽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웅장한 장관을 보게 되겠죠. 황량한 사막의 중심에서 그런 불가사의한 장관을 보게 된다면 분명 엄청 감동할 거예요. 군사님 말이 맞아요. 기왕지사, 차라리 궁지를 돌파해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누가 아쉬움을 남기는 걸 선택할까요? 알겠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역전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히히! 난 벌써 누군지 알겠는걸? 너네 기사 오빠가 다른 곳에서 만난 착한 언니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 모녀? 모녀랑 마녀는 무슨 관계야? 어? 네가 왜 이곳에... 아! 새로 여행자님이 오신 거군요. 안녕하세요. 유리비 신기루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야,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전 신기루의 관리자 이디아입니다. 이런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꼭 최선을 다해 해결할게요. 아마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코코미. 제가 같이 소개할게요. 산노미야. 산고노미야 코코미. 어쩔 수 없지. 이분도 여러분처럼 이곳에 방문한 여행자세요. 아주 유명한 군사님이시죠. 이나즈마의 음향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향... 뭐야? 음향류요.
아주 엄격한 음양술 교육 학교예요. 갑, 을, 병, 정 네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시험 점수에 따라 시키가미의 힘을 분배하죠. 잠깐만요. 이분은 학교 역사상 드물게 정 등급반을 이끌고 졸업 전투에서 갑 등급반을 이긴 전설의 인물로 군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오. 제 말이 맞죠, 군사님? 군사님? 대단한데? 에? 학교 역사상 드물게 정등급반을 이끌었다니. 정등급반이 무슨 뜻이야? 나이트 노벨의 결정이잖아. 왜 명예기사 오빠가 아니 이 세계관에 나이트 노벨이 있죠? 뭐냐는? 뭐지? 이 어색한 상황은 설마 밖에서 가명을 쓰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상황인가? 이런 느낌 부끄럽지만 멋있어. 역시 별명은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 제일 멋있는 건가? 으이, 나도 어울리려면 나만의 칭호를 만드는 게 좋... 군사는 다른 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찬사일 뿐 제 본명은 상구노미야 코코미예요. 네, 이런 제가 실수했네요, 군사님. 아니, 지금은 상구노미야님이라고 해야겠죠? 괜찮아요. 이름은 호칭일 뿐이니 이디이아 씨가 편한 대로 부르세요. 알겠다. 이건 엄마가 얘기해준 이야기랑 똑같다. 그만해. 플렉아 알려줄게. 이야기 속에는 병속 나라에 들어가서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상고노미아 언니가 바로 이야기 속에서 아마 현자라고 부르겠지. 맞아. 군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클레도 군사라고 부를게. 군사 언니. 당연히 괜찮지. 귀여운 호칭이네. 심지어 내 필명보다 훨씬 귀여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친한 친구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어디서 말했지? 다른 분들도 범상치 않은데. 상고노미야 코코미를 어디서 부탁할게.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클레도 신분을 고를래. 정했어. 클레는 마녀 할래. 슉슉슉. 자기 엄마가 마녀인데. 마녀. 대야 오빠는 대도구, 명예기사 오빠는 기사야. 페이몬은 기사, 옆에 있는 요정이고. 봐봐, 페이몬도 지금 대도라. 어렸을 때 늘 해적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육지의 대도가 됐네. 나쁘지 않아. 위풍당당한걸? 잠깐만, 이렇게 기사 자리를 뺏긴다고? 유라 언니는 모든 걸 베어버리는 마검사야. 반짝반짝하고 멋있어. 알았어. 그 정도면 봐줄만 하네. 원래 언니는 치유사 같아. 아니야. 치유사도 중요한 역할이지. 그냥 내가 해낼 수 있을 난석으로 몰래 모험가나 음악가 같은 걸 생각했는데 치유사로 뽑힐 줄은 몰랐어. 어쩐지 타이나리가 상처를 고쳐주진 않잖아. 컬레를 믿어? 컬레의 언니는 말 수가 없지만 넌 할 수 있어. 적어도 붕대는 잘 감잖아. 붕대 맞지?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건 텐트치기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오늘이 바로 스승님의 역할을 이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새로운 여행자가 오면 신분을. 그리고 이디야 언니. 알았어, 미안하다. 괜찮아, 난 이미 관리인이니까. 알겠다. 이디야 언니는 바로 이야기. 알았어. 스코트라고? 그래. 아이고. 다른 캐릭터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존중해지는 모습에 마음에 든다. 스코트는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는 아니란 캐릭터인가요? 이럴 수가. 우와, 게으른 비율 상상에 푹 빠져버렸네. 마스코트는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디야 씨.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자기는 뭐 달라는 거.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이제 가서 놀아. 고마워, 방울아. 또 만나자. 알았어, 만나지 말자 이제. 아. 어? 방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꽤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아까부터 얘기가 새고 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디야 씨한테 곤란한 일이 생긴 거지?
유리빛 신기루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거라면 얼마 전에 신기루가 조금 파괴되었거든요. 마치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신기루를 유지하는 코어의 일부 부품이 사라져서 주변 구역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기루 속 대부분이 작동을 멈췄죠. 며칠 전엔 친구의 딸을 여기에 초대하기로까지 했는데 이 지경이 되어버려서. 이디야 언니가 엄마 친구인 사마귀 뭐야? 갈라난 신기한 초대장도 가져왔어. 응? 잠깐만, 그럼 네가 엄청 놀란 모양이네. 동공도 커졌어. 그건 좋은 일이 아닌데. 엄마가 클레를 여기로 보냈어. 엄마는 대마녀고 엄마 있었네, 친구는 사막에 사니까 사막이모야. 그럼 이디야 언니가 사막이모야? 그런 거였어. 마녀의 아이도 마녀였구나. 네가 앨리스 씨? 신기루 코어 안에 숨을 걸 숨어야 했어. 그래, 100년 동안 숨어 있어야겠어. 아니, 그럼 너 몇 살인 거야? 이디야 씨가 좌절에 빠졌어.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버섯몬 같아. 콜레이, 네가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캐릭터였어? 괜찮아, 클렉가 도와줄게. 여기 있는 모두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얘가 다른 건 몰라. 전 쓸모 없지만 여러분이 쓸모가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채팅창 잘 얘기 아주 좋아요.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선은 왜 해요? 얘기하면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봐. 자, 딱 워프 좀만 찍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이도 이제 할 게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와주실 거죠? 자, 가까이서 할걸. 이거는 대치님이 해야 되게 어울리는데, 오스나이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내일 방송에 와주실 거죠? 아, 잠깐, 아이, 왜 안 돼. 내일 방송에 와주실 거죠? 매일 방송에 와주실 거죠? 부탁해요. 조금 아플 거야. 자,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요. 고바. 감사합니다. 고바.